SK바이오팜은 새노바메이트 매출 지속성장과 비율 효율화 등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을 큰 폭으로 줄이고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지난해 연매출은 3,549억 원, 영업 손실은 371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4분기는 매출 1,268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는 용역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임상 가속화에 따른 진행 매출 증가, 새노바메이트, 솔리안 페톨의 로열티 수입 및 글로벌 진출 확대에 따른 파트너링 수입, SK 라이프사이언스랩스 관련 매출 등 다양한 수익원에서 용역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매분기 손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